소리 왜 작다?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파트 3 시작하겠습니다. 네, 맞벌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네. 그 맞벌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요. 특히 한국에서 네. 맞벌이는 필수 아닌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아이들 양육 때문에 무조건 저는 맞벌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남편 혼자 벌어서는 이 한국의 교육 그 시스템상 학원을 안 보낼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학원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쵸? 아시다시피. 맞아요. 근데 이제 외벌이로는 절대 그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한국의 대부분 남자들 맞벌이를 원해요. 100%. 100%?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네. 어렸을 때는 뭐 돈 들어갈 일이 많지 않고 이러니까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있는 게 정서적으로 좋으니까 네. 집에 이제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중학생이 되고 점점 아이들 고학년이 되면은 슬슬 이제 남편들이 시동을 걸기 시작해요. 네,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보는 거 어때? 라고 얘기를 조심스럽게 얘기를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창업도 해보셨는데 그 사업체를 소유하는 것과 회사에 들어가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추천하시나요? 자기 사업을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도박인가요? 사실 저는 준비가 너무 미흡했고 네. 이게 어떤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할 때 정말 그 사업에 관련된 그 아이템에 관련된 네. 책을 저는 100권 이상 읽고선 그 시작하라는 말을 어서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진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미 창업을 하고 난 뒤에 알았죠. 공동 창업을 하셨잖아요. 네. 동생이랑 같이 하면서 네. 뭐 단점이 컸나요? 장점이 컸나요? 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장점이죠. 무조건 장점이었지만 네. 사실상 저 혼자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모든 짐을 이제 제가 다 떠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버겁죠. 네, 혼자서 하기엔.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같이 시야시야 뭐 이렇게 해보자 했는데 네. 막상 시작을 하고 나서 저한테 다 책임을 약간 떠넘기는 듯한 막 네. 발언들을 하는 거예요. 네. 언니가 잘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그때 뭐 코로나 시기였기도 했고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런 그렇죠. 준비 없이 등 떠밀려서 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마무리 뭐 정리를 하게 됐을 때는 오롯이 그 몫은 저의 것이라는 거? 이게 창업을 시작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것도 이제 막 정리하는 것도 그렇죠. 쉽지 않죠. 아, 제가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그 많은 부자재들을 그러니까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그거 정리한 데만 진짜 몇 달 걸린 것 같아요. 그 일부가 또 저희 집에 지금 쌓여 있고요. 네. 힘들게 구해서 그렇죠. 다 이제 헐값에 네, 헐값에 팔아버리고 판 거 별로 없어요. 아, 판 건 별로 없나요? 준 게 대부분이에요. 그냥 무료로 이렇게 나눠준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팔기라도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네. 근데 거의 줬던 것 같아요. 필요한 사람한테 팔기 전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거 필요해? 왜 저한테는 안 물어보셨는지. 안메트 씨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 네. 아, 근데 확실히 그 창업을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많이 나와 있지만
이게 또 이제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정리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경험을 하시면서, 아,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돌아갔을 때, 이렇게 했으면 성공했을 것 같다라고 한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책을 뭐 100권 이상을 읽어야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외의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아해서 그 마음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 좋아하는 거랑 사업은 또 달라요. 싫어지나요? 이게 돈과 연관이 되는 순간 부담으로 느껴져서, 처음에는 좋아서 했지만, 이게 싫은 소리를 들을 때나 아니면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빈번하게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럴 때 약간 현타가 오죠. 내가 이러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거랑 너무 많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정말, 마인드 컨트롤도 진짜 중요해요. 정말 마음가짐.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창업을 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하시나요? 영혼을 정말 갈아 넣을 만큼 네. 그런 열정이 있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저는 추천해요. 그러면 이제 창업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되게 운이 좋았어요. 그때 창업할 당시에 제가 부동산으로 좀, 예, 부동산으로 좀 네. 얻은, 소득이 있었나요? 예, 자본도 있었고, 동생이 같이 하자고 이제 먼저 제안을 했을 때, 처음에는 그 보증금을 자기가 다 내준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수익이 그렇게 나고 하니까 반반씩 하자고 말을 또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운 좋게 그냥, 예. 뭐, 자금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게, 월세 내는 날이 되게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따박따박 그 월급날, 그 입금이 되는 게 너무 지금 행복해요. 네. 월세 걱정하지 않고, 어쨌든 누군가 저에게 돈을 매달 주고 뭐 추석 연휴나 뭐 이럴 때 조금 더 주시고 뭐 이런 소소한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장일 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막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 지출하는 게더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더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아무래도 좀 마음의 안정이 더 커지는 상태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어떻게 또운 좋게 들어가게 됐는데, 회사에서 또 저를 좋게 봐주셔갖고, 저에게 이렇게 약간 이쪽 길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좀 노력을 해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제시를 좀 해주셔서 좀 그대로만 해도 한 10년이나 뭐그 후에 내 사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 뭐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래서 지금 회사 업무 보면서 공부도 이제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저에겐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그러면 좀 배울 점도 많은 그렇죠. 회사라고 볼수 있을까요? 일단 오너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그 오너분이 좋으시니까 그냥 직원분들도 알아서 잘하는 분위기? 그러면 뭐 좋다는 게저 인간적인 성품으로서 좋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일적으로 좀 성품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직원들이 더 으쌰으쌰 하려는 그런 네. 그러면 그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좀 인간적인 성품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제가 네. 깊게 생각을 안 네. 해봤지만 저희 그 대표님께서 그 모토가 있으세요.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 그 개인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뭐 어떤 회사에서의 업적이나 성과 이런 것보다도 네. 본인이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하고 회사에서도 즐겁게 일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난 다른 거 바라지 않고 본인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대박. 근데 그런 분이 거의 없지 않나요? 거의 없죠. 보통 회사 오너들은 다 이제 이윤을 추구하려고 엄청 이렇게 푸시를 하고 네. 직원들 좀 재는 게 있는데 저희 대표님은 안 그러세요. 저는 정말 운이 너무 좋아요. 네.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뭐 부모님도 엄청 사이도 좋으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더 윤준 씨가 더그 남편분에 비해 더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또 친구들하고 유대관계도 좋고 그런 관계를 좀 유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아무래도 그런 본인의 성향이 자식들한테도 좀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실까요? 아니면 나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크실까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네. 그런 행복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유전적인 게 50%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50%는 환경적인 요인과 이제 스스로 이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유전적인 게 되게 많더라고요. 행복도 유전이 되나요? 네네네. 거의 유전이네요, 그러면. 네, 모든 것들이. 네. 네. 이제 본인이 살면서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럼 자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좀 자랐으면 좋게 저는 그냥 바라는 게 없고 되실까요? 행복하게 건강하게만 이제 자라줬으면 하는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큰아이 보면은 좀 걱정인 게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그럼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벌써부터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중1밖에 안 됐는데 벌써 중2 시험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로도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이런 불안한 모습들을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좋은 거라고, 안 좋은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좋죠. 그럼 첫째 분이 이제 여러 가지에 관심을 좀 많이 보이는 근데 성향인데? 한편으로는 네. 그런 여러 가지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게 불안해서 그런 건가? 얘가 너무 불안한가?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첫째가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고민하고 이렇게 막 미리미리 어떤 거를 준비하려고 하는 게 약간 부모로서는 네. 안타깝죠. 그냥 안쓰러워 보이는 밝고 그런 명랑하게 단순하게 살았으면 그 나이대에 좋겠거든요. 맞게? 예.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또 이러더라고요. 엄마 나 유튜브 지웠어 이러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왜 쇼츠나 이런 게 이렇게 계속 뜨잖아요. 자기 그 취향에 알고리즘 맞는 붙게. 네. 알고리즘이 막 계속 뜨니까 자기가 한번 보면은 이거를 계속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스로 그걸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인스타도 지웠대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러면 절제라고 볼수 없을까요? 그래서 저 그때 좀 딸한테 존경스럽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내 딸이지만 너 정말 존경스럽다 네. 그랬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이게 진짜 아니다 그냥 싶으니까 결단해서.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잖아요. 누구의 그 강요도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진짜 좀 칭찬을 해주고 싶었어요. 해줬나요? 해줬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나요? 아니 뭐 쑥스러워 했나요? 칭찬에 되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애예요. 어색해하는. 아, 네. 네. 근데 또 칭찬받는 거 싫어하진 않고. 아, 머쓱해 하면서 또 표정은 또 입꼬리는 올라가는. 되게 좋아는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은 정말 엄마로서
정말 뿌듯하고, 내가 그래도 애들을 그래도 잘 키웠나? 뭐, 싶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은 자기 절제하는 법을 일찍 깨달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부모로서 그 나이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찌 보면 좀 좋은 쪽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시지 않나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근데 그런 쪽은 절제를 잘하면서 왜 네. 소비에 있어서는 아. 왜 비싼 것만 그렇게 고집을 하는지 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아, 드는 선택적인 거예요. 절제를 하는 것 같아서. 뭔지 아. 이해가 네, 되시죠? 뭔지 알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사람마다 물론 그뭐좀뭐 어려서 그랬다기보다는 저도 지금도 약간 제가 절제할 건 절제하고 제가 절대 절제 안할 거는 절제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자기만의 기준을 좀 확고히 하는 편이지 않나요, 그러면? 첫째가? 비슷한가 보네요. 그럼 네. 성격이 자기만의 기준을 좀 설정하고 명확하죠. 맞아요. 난 이거는 절제 안 해도 돼. 난 이건 절제해. 막 이런.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어찌 보면 그냥 윤준 씨하고 성향이 달라서 더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반면에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고. 아직 어린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지켜보면서 좀 약간 나름대로 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뭐 하루 만에 이제 잊어버리는 스타일이신 그래도. 그래서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이제 네. 얘기를 해요. 네. 이게 정상은 아니지 않냐? 그쵸. 뭐 얘기를 하면 대단한데? 반응이 다 이래요. 우리 애들은 그렇지 않아. 보통 어떻다고 듣나요? 요즘 아이들은. 얘기를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커뮤니티 안에서. 일단 열정이 없대요. 아이들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한대요. 너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막 꿈을 물어봤을 때 편의점 알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유튜버 막 이런. 그냥 뭐 되고 그냥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희 때는 공무원 되고 싶다 이런 얘기도 안 하는데. 공무원 공무원은 없는 것 같고. 네. 유튜버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뭐 아이돌. 근데 하고 싶은 게 없어라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던데. 네. 그게 이게 뭐 팬데믹 때문에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던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아무래도. 그게 조금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저만의 생각인데, 아이들이 미디어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된것 같아요. 매스미디어에? 네. 그게 무조건 나쁜 거일까요? 그뭐 구글 네. 창업자 아이들은 아예 스마트폰이 없다면서요. 맞아요. 그 왜겠어요? 안 좋으니까. 일론 머스크도, 예, 네, 안 네. 좋으니까 자기 아이들한테 그렇게 안 주는 거잖아요. 핸드폰 자체를. 네. 당연히 안 좋다고 생각하죠. 사고를 못 하잖아요. 아, 이게 아예. 아무래도,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건 많은데, 내가 스스로 창조해서 아웃풋을 낼수 있는 애들이,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로에 대해서도 막, 나 뭐가 되고 싶어요. 이런 애들이 옛날에 비해서 현저히 줄은 거죠. 그러니까 책 읽는 거를 너무 어려워해요. 너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진짜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그냥 이 스마트폰 이 자체가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유튜브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쇼핑도 너무 쉬워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맞아. 딱히 엄청 필요 없는 것도 버튼 하나 누르면 쉽게 쉽게 살수 있으니까. 간편, 요즘은 네. 간편번호 딱딱 입력하면 바로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좀, 뭐라 해야 되지? 진지한 고민을. 뭐 하나 사더라도 신중하게, 아, 나 이거는 오래 안쓸것 같은데 하고 안살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아이들한테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매스 미디어 외에도 더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21세기에.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맞춤법을 그래도 틀리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초등학교 네. 뭐 고학년쯤 되면은. 근데 저희 둘째가 맞춤법을 너무 많이 틀려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핸드폰이 아니었으면 핸드폰이 없었으면은 네.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답을 쓸 때 너무 단답형으로 쓰는 거예요. 네. 진짜 단순하게. 생각이 짧은 거예요. 길게 생각도 못하고. 네. 뭐 저의 잘못도 있죠. 너무 일찍 스마트폰을 사준 거. 언제 사주셨나요? 1학년 때요. 보통 그 나이 때 요즘에 사주나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저같이 맞벌이를 할 경우에 통화를 해야 되니까. 아. 얘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심지어 스타필드에 가끔씩 가는데 거기 보면 이제 갓난아기 때부터 뽀로로 같은 맞아요. 영상 유튜브 영상 막 그냥 하루 종일 이게 틀어주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윤준 씨가 완전 꼬맹이 때 키웠을 때는 애들이 완전 어렸을 때는 뭐 그런 건 없었잖아요. 어렸을 때 막 휴대폰 틀어주고 막 유튜브 틀어주면서 이모차 끌고 하루 종일 이렇게 그렇진 않았던 것 그렇진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정도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안 보여주면 오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막 떼쓰고 네. 쇼핑몰 안에서 그러면은 엄마들도 민폐라고 생각하니까 지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약간 독이 드는 성배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없애는 그런 도구가 아닌가. 근데 이제 와서 없앨 수도 없고 네. 너무 길들여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이거를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애들을 키워야 되나 21세기에 물론 지금 디지털 기기들이 이렇게 좀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좀 기르긴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려면 또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또 네. 스마트폰이 나온 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10년 좀 넘었죠. 그러니까 시대가 네. 너무 빨리빨리 변하는데 그거를 이제 따라잡으려니 이거를 안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맞게 아이들을 또 키워야 되니까 네. 양면의 칼날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면 뭐 그런 거를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뭐 어떻게 좀 아이들이 좀 자기만의 사고방식을 갖게끔 자기만의 의견 그리고 열정을 갖게끔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에 캠핑 네. 가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네. 캠핑 2박 3일 동안 하면서 아이들이 핸드폰을 안 보는 거예요. 자연에 그렇게 노출을 시켜주니까. 자연? 진짜 좀 놀랐어요. 그리고 큰아이 같은 경우는 네. 주말에 네. 거의 한 12시까지 자는 아이거든요. 네. 근데 캠핑 가서 진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깥 막 이렇게 정리하고 이러는 모습 보면서 조금 자꾸 이렇게 노출을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한 것 같아요. 이게 몸은 좀 힘들지언정 네. 뭔가 그런 자연 속에 노출을 시켜주니까 이 스마트폰과 좀 거리를 두는 것 같더라고요. 해답이 나왔네요. 근데 또 어느 분들은 그래요. 이게 캠핑 많이 다니는 사람들 네.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 종일 또 거기 앉아서 핸드폰 게임만 한다고 네. 또 그러는 분들도
많으세요. 맞아요. 저희 애들은 이제 오랜만에 그렇게 캠핑을 한 거고 자주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인 경우일 수도 있고. 그러면 아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자연이라는 게 진짜 어찌 보면 좀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아무래도 한국이 좀 아파트형 문화에다가 그리고 자연을 접할 기회가 잠깐 뭐 나들이 가는 거 외에는 거의 없다 보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이 좀 괜찮은 직업 기업체들만 있다면 지방으로 내려와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한국이 특히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혹시 나중에라도 그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뭐 지방으로 더 내려가실 생각도 있으신지 아니면 아니 저는 이미 애들이 네. 다 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옮긴다는 건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는 네. 성인이 되면 네. 배낭 하나 들고 네. 그냥 무조건 해외여행을 가든지 아... 좀 여행을 많이 하라고 전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아... 견문을 좀 많이 이제 넓혔으면 해서 네. 제가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국토는 좁고 인구는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네. 좀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치열한 곳에서 사는 게. 예. 캐나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되게 여유롭고. 여유롭죠. 너무 여유롭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